네, 안녕하세요. 래플감투입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댓글 중에서 전승민 님이 추가를 구입하실 때, 예를 들어서 275, 280, 요런 정도 사이즈를 아마 신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사이즈를, 어떤 추가를 신으면,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힌다. 그러면, 작게 신었을 경우에 지금 물집이 잡히니까, 요거를 사이즈를 5mm 정도 크게, 가져가면, 사이즈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물집이 안 잡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과연 어떤 자기가 원하시는, 이분이 원하시는 주가는 모렐리아 2AS를 내가 신고 싶은데, 사이즈를 275나 280을 신는데, 280을 가더라도, 혹시 물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고의 답변을 드리면서, 요 문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핵심 내용은 결국 물집인데요.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화를 신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겪는 문제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다양하게 신어본 분일수록 아마 다양한 물집의 경험이 있으실 테고, 또 반대로 보면 한 모델을 계속 신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TM4 프리미엄만 나는 뭐 몇 년째, 7년째, 8년째 신는다. 그러면 그분은 물집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TM4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많은 분들은 TM4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품이 계속 TM4라는 어떤 기본적인 제품의 사일로상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철학 이런 것들이 계승이 돼서 오기 때문에 마치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M4 6이든 7이든 8이든 새로운 게 나오면 결국 TM4니까 TM4는 내가 잘 맞으니까 그 칩과 난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TM4가 6, 7, 8로 진행이 되면서 어퍼가 바뀌고 어퍼의 구성 방식이 바뀌고 라스트가 바뀌면 그 TM4는 이름만 TM4인 거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제품 같은 게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X 모델이 15, 16, 17 이럴 때 나올 때랑 그 다음에 18, 19 이렇게 나올 때는 제품의 기본적인 성격이 완전히 탈바꿈이 됐죠.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고 소재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뀌고 소재를 가공해서 거기서 얻고자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가 바뀌게 되면 그 축구화는 이제 전혀 다른 축구화가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18이 잘 맞았으니까 19도 좋을 거다. 19가 좋았으니까 20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19에서 20으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뭐 플레이트에 카본이 들어갔다. 아니면 어퍼의 라스트에 발의 족형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 이러면, 같은 X인 거라 하더라도, 실제로 X 모델의 19.1, 20.1은 마치 X상에란, X라는 공통된 제품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본인에게 잘 맞아야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18.1이 잘 맞았다 그래서 19.1이 18.1보다 더 좋다거나 내 발에 더 잘 맞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100%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가 많은 신어보면 결국 18, 19, 20 아니면 뭐 TM4 레전드를 뭐 4, 5, 6, 7 쭉 신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은 잘 맞고 어떤 제품 어떤 버전에서는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꼭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는 물집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물집이 안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리뷰했던 A005 아틀레타 모델 그 모델인 경우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60을 아틀레타를 신었는데 이번 제품에서 255, 260이 약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어떤 스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죠. 그 사이즈가 지금 안 맞으면 결국 사이즈 변경을 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물집이 생기는 거는 우선은 그 물집이 생기는 원인이 중요하죠. 근데 물집이라는 건 사실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모든 뭐 발에 생기는 물집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 사이의 마찰이냐? 발과 축구화 사이의 마찰이죠. 그리고 특히 축구화의 내부 안쪽 부분과 그 다음에 발, 피부인데, 그 피부와 사실 발, 이 축구화 사이에는 양말이라는 소재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양말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양말이 있는데, 양말은 사실 마찰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어떤 경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 이런 것 때문에, 그 발과 그 다음에 축과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말을 신는다고 해서, 물집이 다 완전히 안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찰을 100% 다 잡아주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넌슬립 삭스. 넌슬립 삭스를 어떤 경우에는 물집 방지 양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집 방지 양말. 그러나 물집이 생기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양말이 물집을 100% 막아준다. 그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죠. 그 왜 저희가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찍고 있냐면, 물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승민 님이 저에게 댓글로 문의를 하셨을 때 물집이 생긴다고만 얘기를 하셨고, 본인의 발에 어떤 물집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우리가 축구화를 신으면 발이라는 전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발바닥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발 뒤꿈치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발가락 앞쪽에 생기는 것인지, 예를 들면 발 뒤꿈치라고 하더라도 그 발의 뒤축의 안쪽 부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생기는 건지, 여기 바깥쪽이 생기는 건지, 그다음 발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중족부 아래 아치 아래쪽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위쪽에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원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찰이 생기려고 하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축구화와 발 사이에 아무런 이격이나 간격이 없이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마찰이 생기질 않겠죠. 마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살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같은 힘의 방향으로서 예를 들면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신발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있으면서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발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죠. 이 움직였다 앞에 가는데, 문제는 힘을 받는 방향에 이런 식으로 피부를 밀어내기 때문에 바깥쪽, 안쪽으로, 앞쪽으로. 그러면 발바닥에서 이쪽에서 수포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발 뒤꿈치 생기는 거는 원인은 뭐냐?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요 힐커브의 모양과 사람의 본인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뼈, 그러니까 발 뒤쪽에 있는 뼈의 모양이 일치가 하지 않으면,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힐컵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힐컵이면, 그 발에 들어갔을 때 요 단단한 힐컵과 단단한 뼈가 서로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축구화의 힐컵이고 요게 발이라 그러면 요렇게 발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뒤축에 이격의 공간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락다운이 되는 거죠. 이 이격의 공간이 없으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고 물집이 안 생기는데, 실제로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이격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힘이 많이 받는 방향 쪽에서 물집이 생기는데 어디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요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요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었는데 내가 생기는 물집이 발바닥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발 뒤축에 생긴 건지, 아니면 발가락 끝에 생겼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현재 신고 있는 축구화와 내 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악셀레이터 제품이나 여기 울트레짜가 없군요. 울트레짜를 신으면 요 안쪽에, 그러니까 신발 발이 들어가면 요 발바닥 같은 데는 물집이 안 생기는데, 요 뒤쪽 부분에 있는 안쪽 부분이 물집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발뼈, 그 다음에 그 뼈에 예를 들면 발이 만약에 살이 쪄 있다거나 지방이 만약에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어느 부분이 힐컵보다 요 안에 있는, 제 안에 들어가 않아서 그 요 힐컵에 닿아야 되면 제 발의 구조가 100% 안 맞는 거죠. 100% 안 맞았을 경우에 이 안쪽에 생기는데, 그 경우는 이 안쪽 부분을 예를 들면 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성형을 시키면 이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까지는 물집이 생기더라도 그다음부터 성형 과정을 거치면 물집이 안 생기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쪽 부분에서 그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인이 파악이 되면 충분히 그 원인에 따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대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자신의 발에 물집이 생기면 그 축구화가 작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물집이 생겨서 한 사이즈 크게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마찰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축구화가 있고 발이 딱 맞았을 경우에 요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적으면 실제로 마찰이 적겠죠. 마찰이 적으면 발에 딱 맞게 신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게 적을수록 축구화와 발의 일체감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마찰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마찰력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힘을 많이 쏟아주면 이 작은 움직임에서 그 적은 부위에서 마찰력이 더 많은 힘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이즈를 크게 간다고 하면 지금 사이즈를 5mm 크게 갔다고 치죠. 이렇게. 근데 이 크기 내에서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돼서 이 발이 움직이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마찰이 훨씬 더 많아지죠. 마찰 범위도 많아지고 같은 힘에 받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사이즈를 크게 간다고 하는 게 발 뒤꿈치에 생기는 물집을 예방하는 건지 아니면 발가락에 생기는 물집을 예방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발바닥에 형성되는 물집을 막아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다는 거예요. 판별 기준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물집, 그 축구화를 사서 신었는데 발 뒤꿈치가 까진다. 그러면 발 뒤꿈치가 까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컵하고 발의 모양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뼈의 크기가 다르죠. 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뼈의 크기가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힐컵과에 안 맞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죠. 저희 축구화를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축구화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축구화는 여러 사람들의 발에 그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죠. 발이 발볼이 넓은 사람, 발볼이 좁은 사람, 발이 두꺼운 사람, 발이 얇은 사람은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축구화가 나오면 이 축구화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히 제품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큰 브랜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신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아무리 좋고 좋아 보이는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을 수 없거나 본인한테 안 맞는 축구화들이 꼭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이제 그 물집 방지 양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넌슬립 양말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면 5mm 크게 가되 양말을 약간 두툼한 걸 신으면 괜찮지 않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바에는 사이즈를 크게 갈 이유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축구화와 발 사이에 남는 공간을 양말로 결국 뭐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축구화나 신었을 때 뭐가 안 맞는데 아니면 뭐가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나 뭐 작게 느껴져서 물집이 생길 게 우려된다. 그래서 사이즈를 5mm 크게 한다. 근데 단순하게 물론 사이즈 5mm 커지는 게 단순 길이만 늘려지는 게 아니라 신발 내부 전체에 어떤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제 키워주면 부피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피를 키워준 것만큼 두터운 양말로 그 공간을 메꾸고자 한다고 하면 결국 딱 맞는 게 신는 것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 투르삭스 양말이 처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넌슬립 양말들이 대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고 있는데 사이즈를 5mm 크게 가고 넌슬립 양말을 신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지난 뭐 몇 개월 전에 아마 그 넌슬립 양말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넌슬립 양말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탈리아 제품인데요. 삭스프로라는 이 축구화가 발 안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 바닥이 여기 발바닥은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표면상에는 일정한 마찰력이 형성이 됐어요. 축구화 여기에 지금 바닥 인솔이라고 치면 형성이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서 발이 안 움직이느냐 넌슬립 양말 때문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를 잡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소재는 단단한 홀드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닫혀 있다. 그러면 발이 들어갔을 때 안 움직이겠죠? 전혀.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발이 잡혀, 발바닥에 닿고 있고, 그 다음에 닿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죠. 근데 왜 움직이냐? 당연히 위쪽은 힘이 없으니까, 여기는 탄력성을 갖고 있고, 신축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발을 딛고, 안에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발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신었을 경우에 5mm가 크다고 가정을 하면, 5mm가 크면 그 5mm만큼의 공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양말을 신는다 그래서 발바닥의 마찰력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왜 5mm 업을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발바닥에 그 마찰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힐카운트 쪽에 만약에 그게 생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힐카운트 쪽, 여기 힐컵 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의 뼈 모양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이 발에만 하더라도 사람의 뼈의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6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발가락 하나에, 발 하나에. 그러니까 26개 뼈가 있는데, 그 뼈의 크기가 다 다르고, 피부 조직과 그 피부 조직 이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지방이나, 그 다음에 근섬유나, 아니면 뭐, 인대라든지, 이런 크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별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에만 하더라도, 그 관절이 지금 33개가 있고, 107개 인대가 관여를 하고, 19개 근육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사람의 발은 이 발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발가락 자체로 그 축구라는 거는 발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 전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을 컨트롤하거나 뭐 이런 데서 있어서 발의 다른 그러니까 팔 같은 이런 유동성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큰 것보다는 다리 움직임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발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근육, 인대, 인경 이런 것들이 그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미세한 그 차이점들,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차이점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 개인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그 축구화가 주는 감, 피감 이런 것들이 각 개별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쪽에 힐컵 쪽에 그러면 양말을 신어서 그럼 뒤쪽에 있는 뒤꿈치 물집이 해소되느냐? 해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말의 두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양말은 발을 감싸서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이게 발이라고 하면 발에 그대로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발이 들어가서 뒤축에 거기 닿으면 내 발의 그 힐컵의 뼈의 모양과 발 뒤축의 뼈 모양과 이게 다른 것들을 이 양말이 과연 보정해 주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이겁니다. 근데 축구화는 그럼 그 한번 물집이 생긴 축구화는 영원히 못 신느냐?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축구화에 사용되는 소재, 그것이 인조 가죽이든 어퍼 아니면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이든 소 가죽이든 어떤 가죽이든지 신다 보면 이 가죽이라는 것 자체는 유연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약간의 신축성.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만 늘어나서 커져 있는 게 아니라. 오그라들었다가 줄어들었다, 오그라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죽이 만약에 이 가죽 축구화가 캥거루 가죽을 신고 있어서 막 움직이게 되면 마치 가죽이 5mm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죽, 캥거루 가죽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옴브로 스페셜리 모델을 사이즈, UK 사이즈를 잘못 착각을 해서 원래 250을 신어야 되는데, 250인가를 신어야 되는데, 250을 영국에서 받았어요. UK 6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아무리 신어도, 이거는 발가락이 굽어져 있는 상태로 적어서, 못 신겠는데, 다만,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니까 안 신을 수가 없어서, 신었다고요. 신는데, 그 작은 걸 어느 정도 신으면 길이 방향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가죽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 5mm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퍼가 우리가 이렇게 가죽을 신고 딱 맞는 축구화를 신으면 가죽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죽이 유연해져서 재발을 잘 감싸주는 형태로 바뀌어 그걸 우리가 흔히 성형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특히 그게 강해서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내구성이 뛰어난 건데 문제는 어퍼든 그러니까 어퍼에 사용되는 인조 가죽이든 아니든 아니면 니트든 이런 소재들은 우리가 신축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거. 그러니까 늘었다가 원상 복구, 늘었다가 원상 복구, 늘었다가 원상 복구되는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작게 딱 갔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신으면 늘어나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신발을 내가 신었는데 딱 맞다. 근데 약간의 여유가 생겼지 하는 거는 뭐냐면 신발을 신으면서 가죽이 점점 부드러워지죠. 힘이 없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의 성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단계가 되면 내 발과 축구화의 자체가 갖고 있는 일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물집이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말로 그 물집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김보준 할 때도 잘못됐다는 건데 이 삭스프로뿐만 아니라 국내 나오는 뭐 여러 제품들하고 이 트루삭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트루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도 이렇게 그 넌슬립 패드가 들어가 있죠. 퍼드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축구화 자체 안쪽 내부와 내 피부의 바깥쪽이 이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 그거를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트루삭스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도 패드를 도포를 해놨거든요. 신발 아 양말 안쪽에도 그래서 그거를 그런 미끌림을 최소화시키고 발의 일체감을 높이겠다 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완전히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이 있기 약간 묻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자체 미끌림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고 안쪽 자체가 잡고 있으니까 홀드성이 있으니까 양말과 발이 비교적 여기 없는 것보다는 일체감을 주는데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5mm 크게 놓고 신는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보다는 안쪽에 패딩되어 있는 분명히 트루삭스가 기능상으로는 더 높은, 더 그런 측면에서 미세하게 차이는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품조차도 물집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각 개인의 발의 모양이 다 다르고 축구하는 한 종류로만, 하나의 라스트로만 나오기 때문에 무수한 발들이 이 축구화에 들어가서 발이 맞아야 돼서 그래서 나는 이 축구화를 신었는데 물집이 생겨서 못 신는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축구화가 너무 잘 맞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제가 그 각 개인들이 축구화로 선택을 할 때 신어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불편함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축구화를 선택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단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루삭스라든지 이런 그 넌슬립 양말들이 많이 개발이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구화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미 그 발의 물집이라든지 아니면 발의 핏감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모든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네, 어저께 그 오렐리아 3 네오 3 제품에 최신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힐 카운트라든지, 또 내부 이런 부분들 뭐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이, 그, 락다운, 이제 네오 베타 3, 베타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밴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텅 일체형이. 텅 일체? 그러니까 텅 일체로 할 수가 없죠. 지금 하니까, 막 요, 텅이 있는 자리가 그냥 이제 없어졌다는 건데, 그걸 뭐라, 텅, 뭐, 텅 리스라고 불러야 되나? 그렇게 불러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많은 축구화 브랜드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락다운인데, 락다운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으면 여기서 락다운이 됐다는 거는 발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발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발과 축구화가 딱 맞다는 거고, 발과 축구화가 딱 맞은 상태에서는 발과 축구화의 일체감이 최대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과 축구화가 따로 놀면 이런 식으로 따로 논다고 하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컨트롤. 왜냐하면 공을 발에 닿는 부위에 따라서 힘을 실어야 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임팩트가 가해지는 데서 정확한 힘을 가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축구가 중요한 거고, 딱 맞는 축구화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동일한 타점을 유지해야만 동일한 강도, 동일한 스피드, 동일한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그 키킹들,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축구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5mm 간다, 10mm 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죠. 이 나이키가 그 왜 그 나이키 축구화를, 봉커는 왜 나이키 축구화를 까느냐 그러는데, 저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까지는 않아요. 컬러 감각, 세련된 디자인 감각. 다만 제가 나이키 축구화에서 비판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새로운 시도들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전이 갖고 있는 시도, 쿼드 핏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보이는 뭐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이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락다운으로 그 추구하는 방법이 지금 약간 다른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요 최신 축구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전과 베놈을 놓고 보면요, 보통 지금 아디다스나 미즈노에서 보면 이렇게 뒤쪽에 보이는 이 두툼한 거, 여기 지금 이제 락다운 형성시킬 때 이 아킬레스 뒤쪽 부분을 공간을 잘 메꾸는 거, 힐카우. 그러니까 그 축구화를 벗겨지지 않도록, 안 벗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의 밀착감을 더, 동일한 사이즈 내에서 발과 축구화 사이에 여러 가지 빈 공간을 메꾸는 방식인데, 물론 그 빈 공간을 메꾸는 방식이 나이키는 소위 말하는 뭐 코드 핏이 이런 걸로 해서 안쪽에 양말처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 더 만들어 놓은 자체가 축구화와 발과 그 코드 핏 사이에 유동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패한 모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디다스는 어떠냐? 아디다스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뒤쪽 부분이 락다운으로 두툼하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 X는 뭐 18에서부터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칭찬을 했던 부분인데, 두툼한 락다운 6mm 이상 되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상에 올려놓은 아식스의 그 DS 라이트 모델도 지금 힐컵 쪽에 요 미즈노 네오에서 보이는 이 스웨이드 타입처럼 되어 있는 거에 6mm 이상의 두께 그 락다운을 형성시킬 수 있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아슬레타는 이미 A00으로 구입해 보신다 아시겠지만 아슬레타도 이미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최첨단 축구화라고 불리는 나이키 팬텀 베놈의 뒤쪽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이너스죠, 나이키 쪽에서 보면. 왜 여기 스웨이드를 대질 않고, 왜 로우컷임에도 불구하고 로우컷인데다 힐컵이 힐 카운트의 높이가 높지 않은데, 이 미즈노 모롤리아랑 비교도 되게 낮거든요. 근데도 왜 하지 않냐? 지금 보시면 이 베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프레테보다도 힐 카운트가 낮고, X와 비교하더라도 힐 카운트 높이가 낮습니다. 보이다시피. 그러니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높게 형성을 시켜서 아킬레스 쪽을 통해서 아디다스든 미즈노든 락다운을 형성시켜서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그 발이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사이즈가 잘 맞고 핏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그 핏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집이 생길 일이 없죠. 왜냐하면 안쪽에서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신발과 그 발 사이에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고가의 그 넌슬리 양말을 신을 필요도 없고, 약간 두툼한 정도라든지, 그래서 남아있는 빈 공간을 다 메꿔버리면 축구화와 발 사이의 일체감이 얼마든지 확보가 되니까. 이 축구화의 끈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만약 축구화 끈이 없다고 하면 이 상태로 신으면 움직임 막격렬한 운동에서 벗겨지거나 하는데, 끈을 잡아당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축구화를 강하게 발에 밀착이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는다고 하면 오히려 밀착감이 많이 생겼죠. 그 요즘 군대에 가면 그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소에서부터, 제가 군대를 가던 시절에는 훈련소에서도
육주 훈련인데, 육주 군사, 기초 군사 훈련 중에서 행군이 있어서 그 행군이 보통 100km였거든요. 100km였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행군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갈 때 100km씩 행군을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여러분도 아시는 오뚜기 부대라는 곳인데, 거기가 예전에 그 예비교육사단이라 그래서, 그 예비교육사단에 있는 보병 부대는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100km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행군 거리가 거의 30개월 근무했으니까, 30개월, 제가 했을 때 30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개월에 두 달에 한 번씩 100km를 했으니까, 평균 전역할 때까지 1,500km 이상을 행군을 하고, 보통 그 전역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제가 훈련소 때도 그렇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유격 갈 때 행군을 총 4번 했나 정도를 했는데 갈 때마다 물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투화를 딱 아주 딱 맞게 신거나 그 다음에 아주 크게 신거나 이러지는 않죠. 본인 보통 밖에서 본인들이 운동화를 신는 정도를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즈에 맞게 보통 전투화를 신으니까 신어보고 뭐 이제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로 교환을 해서 신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계속 신는데. 행군을 100km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집이 다 생깁니다. 근데 물집 생기는 부위는 다 똑같아요. 어디냐면 발바닥이죠. 발 뒤꿈치가 쓸려가는 경우보다는 발바닥이 많이 쓸리는데 발바닥이 많이 쓸려서 물집이 거의 대부분 물집이 생기는 이유는 뭐 그러니까 정말 그 100km 정도 행군하고 나면 발바닥이 전체가 다 물집이 생기는데 요즘 뭐 최근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아제약에서 바카스 해서 국토 그 횡단 종군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 하는 거 보면 그 예전에 그거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거 보면 거의 학생들의 발에 다 물집이 생기죠. 발바닥 전체.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일 때 계속해서 발이 안쪽에서 움직이니까 결국 아무리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라도 결국 신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이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면 결국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 축구화를 단순하게 크게 신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조금 어떤 축구화를 신고 싶은데 그 축구화는 발볼이 좁다 그래서 5mm 크게 갈 수밖에 없다 한 경우에 신는 것까지는 사실은 아마추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에 한 번 하는데 뭐 예를 들면 30분짜리 두 개 세 개를 뗐다 그래서 발바닥에 심각한 물집이 생길 건 안 생길 거예요. 특히 이제 인중부장의 상태가 좋다거나 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신고 매일 그 축구화를 5mm 이상 크게 신고 그 다음에 하루에 90분 이상을 뭐 아마추어 선수 레벨 정도로 많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발바닥이 남아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되게 5mm나 이렇게 크게 신던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편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최대한 딱 맞게 신는 편이죠. 이격이 없도록. 그거는 결국 축구화와 발의 일체감이 높아야 되고, 발과 축구화의 일체감이 높을수록, 하나의 발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소위 락다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찰을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만, 딱 맞게 가는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발 뒤꿈치라든지 이제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뼈의 구조와 이 단단한 힐컵이 반영되어 있는 이 구조 이런 지금도 보면 이 익스터널 힐카운트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이 예전에는 이 플라스틱에 되어 있는 힐카운트가 이렇게 높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낮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비교적 유연한 소재들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보면 따라서 여기에도 여기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물집이 생길 확률이 낮아지고 가능성이 줄어들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팬텀 매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그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미끄러기도 있고 락다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이격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5mm 크게 하거나 비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뒤쪽에 비교적 부드러운 쿠셔닝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인터널도 아니고 익스터널도 아닌 게 만져보면 거의 이 비전 같은 경우는 이까지 다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5mm 크게 간다고 하면 자칫 발바닥 쪽에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힐카운트 쪽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화를 고르고 선택을 할 때
사실 이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하면 왜 발에 딱 맞는 게 중요한가? 그것들이 예를 들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마찰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축구화와 일체감을 높이고 피감을 높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 알고 우리가 그 축구화를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양말이라든지 너슬립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축구화는 어떤 축구화를 내가 꼭 신어보고 싶은데 그 축구화와 나와의 발의 그 라스트와 족형 사이가 잘 맞지가 않아서 양말의 보조적인 부분이 반드시 그 남아있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메꿔줘야 되는 양말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이런 두터운 종류의 어떤 양말들, 꼭 넌슬립이 아니더라도 그런 양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축구화로 선택할 때 저희는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딱 맞는 사이즈. 근데 그 딱 맞는 사이즈라는 게 이제 본인들이 오랜 그 운동화 신발의 착용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그 사이즈를 가져가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같이 리뷰하고 있는 후님하고 저하고 맨발을 딱 재면 제가 오히려 약간 커요, 그 친구보다. 몇 미리가 더 큰데, 축구하는 우리 훈이 같은 경우는 저보다 항상 5mm를 크게 신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를 못 견디죠.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되게 그 본인은 그 축구 그 사이즈가 잘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게 딱 맞게 하는 거를 잘 못 견디니까 그런 습성이 있는데, 대신에 그 친구인 경우에는 발바닥 자체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축구화를 신어도 상관없죠. 그러나 본인들이 신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보다 조금 작게 신거나 아니면 좀 크게 신었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 특히 발바닥 같은 데서 물집이 생겼다고 하면 그 경우에 원인이 축구화를 약간 사이즈를 5mm나 10mm 업했기 때문에 축구화와 발 사이에 어떤 마찰성들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물집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이즈를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맞게 가고 축구 딱 맞은 상태에서 축구화의 빈 공간들을 양말 둘러고 확실하게 채우고 끈을 단단하게 묶으면 오히려 발바닥에 생기는 물집 같은 거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힐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 힐 카운터에, 그러니까 익스터널이든 인터널이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정도로 이제 그 힐컵 쪽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소재가 예전에 비하면.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뒤쪽에, 그러니까 홀드는 높이되 발 뒤쪽에 있는 그 뒤꿈치 쪽은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하고 기본적인 홀드성이 있지만, 이 홀드라는 거는 발이 들어가면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그 적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작으면 그 공간이 생기겠지만 이것보다 만약에 더 넓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벌어져서 딱 붙었다고 하더라도 마찰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나 축구화의 나머지 부분에서 공간성이 여기에서 그 힐 쪽이 붙었을 때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물집이 안 생기고 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물집이 한두 번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힐컵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최근에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연성 때문에 한두 번 물집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신고 나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사이즈를 크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적응 단계만 잘 거치면 얼마든지 자신의 발에 잘 맞게 신을 수가 있다. 네.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하거나 고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물집 때 축구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이즈를 크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할 때 또 그것들이 물집과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이키가 다음 나오는 제품, 그것도 아마 이제 팬텀 고스트인가요?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팬텀, 아니 그 뭐로 나오죠? 요번에 새로 나오는 게 그 팬 비전이랑 뭐 그 후속으로 나온 제품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X가 아마 고스트로 나오는 것 같고 팬텀이 뭐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제품인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나이키고 계속해서 락다운을 원하고 소위 말하는 스너그핏 같은 것들을 추구를 한다고 하면 이 어퍼가 주는 전체적인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힐 쪽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아마 코드핏을 포기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드핏은 전혀 사실은 양말과 그 다음 축구화와 코드핏과 그 자체의 어떤 일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처럼 남아있는 이 삭스핏, 칼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아마도 이제 포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선수들 그 블랙아웃 제품들을 보면 로컷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이키도 요 그 슈퍼플라이 정도에서만 이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이 카라가 희석이 되더라도 곧 아마 이 부분도 다른 형태로 더 이상 이 모 칼라를 유지하면서 뭔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결국에는 이 시대도 곧 그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축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축구화에 대한 정보 아니면 기초적인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개인의 발의 특성 아니면 축구화라는 경기 목적의 특수 스파이크.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 축구화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축구화라는 신발이 스파이크가 달려 있는 이런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그 미끄럼을 걸 방지해 줘야 되는 높은 그립성이 실현돼야 되는 운동화라는 점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사람의 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국내의 유저들 축구화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뭐 사이즈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물집의 원인에 따른 축구화의 모양에 따른 어떤 그 부상 발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들이 어떤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은 그 물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축구화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